안녕하세요. 오늘의 두 번째 신상은 아주 시원한 니트 원피스예요. 작년에 이 소재로 저희 니트 원피스 하나 진행한 게 있는데 한여름까지 굉장히 잘 입었잖아요. 시원시원하게. 요것도 똑같이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되게 시원한 가스람이 느껴지는 그런 원단이라서 아주 시원하게 기분 좋게 연출할 수 있는 니트 원피스고요. 전체적인 핏은 요래요. 약간 이게 나그랑 핏이에요. 나그랑 핏인데 이렇게 딱 뭉쳐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넉넉한데 넉넉해 보이지 너무 이렇게 부하게 이렇게 퍼져 보이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요런 나란다 요런 나그랑 핏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감춰지는 거. 근데 전체 내 모든 몸에 이런 실루엣들은 예쁘게 가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. 옆에서 봤을 때도 막 너무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약간 A라인으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고 제가 통통66이었을 때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넉넉해요. 저 같은 사람 한 명은 더 들어갈 것 같은 넉넉함이에요. 옆에서 보시면 이만큼 넓어요. 보이시죠? 근데 이렇게 낙낙하기 때문에 이런 핏감이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그 니트 짜임에 묵직한 그렇다고 여름 옷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진 않아요. 뭔가 그래도 약간 우리 맨날 린넨이나 면 입다가 이런 니트 입으니까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몸이 좀 더 보완되어지고 든든한 느낌이에요. 내 실루엣이 드러날 것 같지 않은 든든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요. 저는 베이지 컬러 입었고 안에 따로 슬립은 안 입었어요.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실내에서 봤을 때 비침은 없어요. 그러나 이제 왜 역광에서 멀리 어떤 사람이 멀리서 제 다리 사이를 봤을 때 그런 라인이 비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딱히 따로 슬립을 입으시라고 권하진 않아요. 저는 그냥 입을 거예요. 근데 조금 그런 실루엣 비치는 것도 그러니까 역광으로 봤을 때 실루엣 비치는 것도 조금 나는 싫다 하시면 슬립 같이 입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. 소재를 보여드릴게요. 조직감이 아주 시원하게 잘 짜있어요. 보이시죠? 되게 시원시원한 짜임이에요. 끝 마감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시원시원한 짜임이라서 시원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앞에 주머니도 딱 그냥 딱 너무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귀여운 느낌이에요.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고 제가 키 165였을 때 발목 보이는 기장감 그래서 이거는 160부터 추천드릴게요. 그 이하로 아담 하신 분들은 니트는 이게 어떻게 수선이 안 되니까 수선이 되긴 돼요. 이대로 그대로 박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별로 비추해드리고 그래서 한 160 분들부터 나 아담 해도 나는 잘 입는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키는 한 160 분들부터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. 컬러는 제가 입은 베이지랑 핑크도 예뻐요. 그리고 그레이, 블랙. 네, 지금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한여름까지 입어주시고 또 장마철 그럴 때 이런 게 왜 빨리 잘 마르는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런 느낌이에요. 실키실키하게 막 약간 시원한 가스람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장마철에도 편하게 잘 입어주실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해드려요. 가격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짜임이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격이라서 편안하게 입으실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.